그냥 차분하게 풀다 마지막에 소리 질렀지 뭐. 여행 가는 거는 뭐 얼마나 기간을 두고 가는 건? 그냥 한 2박 3일? 2박 3일? 그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? 어? 남자친구가 어딨어? 어제 표정 그냥 순수하게 너 혼자 가는 거라고? 그냥 가는 거지. 아유. 이번 아니면 못 갈 것 같으니까 가겠다는 거지. 근데 수빈이랑 항상 대화할 때 딴짓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. 남자친구가 어딨어? 막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아빠랑 눈을 안 마주치고 아바지래는 아바지는? 북한 있잖아 아바지는? 눈 마주치기가 아빠가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어색하지.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일단은 계속 네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은 일단 네가 아빠랑 의논해서 삼촌하고 갖고 상의해 볼게요. 생각 좀 해볼게요.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뭐 여행 갈 준비 그런 거 챙길 거는 아빠랑 같이 몰래 갔다 오면 되잖아. 와 말을 그렇게 하고 가라 이거야. 와 이거 과일 먹어. 하지 마 좀. 하지 말래. 그래도 수빈이가 아빠한테 많이 마음을 이렇게 연 거 같아요. 예전보다는 그죠? 공장 아우 속 터져 내가 아주 아우 갈수록 나는 아주 쟤 때문에 신경 쓰이고 아우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것은 또 젊을 때 노는 건 좋은데 너무 조금 지나쳐. 그래. 그리고 나는 옛날에 어디 가지를 못했어. 응?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남자들이 따라왔잖아 집까지. 그러면 머리를 아버지가 살짝 잘라놓고 그랬었다니까. 또 자기 자랑하고.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었다고. 그러고 살았다고. 아니 쌤 수빈 지금 수빈이 이야기하는데 왜 옛날 그렇게 했는데도 놀러도 못 다니고 난 그렇게 살았다고. 난 어머니 마음 다.